자, 지금부터 큐예요, 큐. 큐. 지금 우리 차 온 것 같습니다. 갤러리아 왜 가는 거? 갤러리아에 집 공간이 얼마 전에 리뉴얼을 했거든요. 좀 예쁜 영상을 좀 홍보하게 많이 찍어달라고. 우린 입사 2년차, 4년차 사원들. 하나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채널 H에서 하나그룹 내 다양한 소식을 대내외로 콘텐츠를 통해 알리는 매우베리머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번에 두사원이 취재할 곳은 대전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지하에 있던 기존의 식품관을 떼 빼고 광내고 탈바꿈시켜 구매이 사고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와,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숫자 중 사고사냐? 영국 발음으로 미식가를 뜻하는 구매이와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이 위치해 있는 집안 사고사를 땄다는 놀라운 사실. 와, 갤러리아 타임월드 구매이 사고사는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의 구매이 사고사의 DNA를 이어받은 프리미엄 식품관으로, 갤러리아가 엄선한 식료품과 트렌디한 맛집, 오감을 자극하는 볼거리가 조화 새롭게 융합된 공간으로 색다른 미식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라고 브로셔에 나와 있네요. 우리의 차는 잠시 후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한 시간 만에 대전역에 도착해 갤러리아 타임월드로 향합니다. 지하에 식품관 가보셨어요? 갤러리아 타임월드? 어, 몇 번 갔었지 가기는. 거기 진짜로. 이번에 리모델링 했거든. 아, 어머니 여기 맛있는 데 좀 있어요? 아, 그럼 저기 타임월드 식품관이 그렇게 잘 돼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요? 언제 어디서든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는 두 홍보 중독자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도착을 합니다. 갤러리아 갤러리 다리디리다. 두 사원은 드디어 고메이 사고사에 입성합니다. 지하 2층에 들어선 둘은 무엇인가에 홀린 듯 운명처럼 중부권 최대 규모 와인샵 비노 사구사로 입장을 하고, 1500여 가지가 넘는 와인들이 5화 열을 마치고 있는 와인 도서관 같은 이곳에서 하찮은 지식을 뽐내봅니다. 여기 부르고뉴, 부르고뉴 지방에서 나온 거고, 이거 날짜, 양조장 뭐 와이너리 이름이랑 뭐 이렇게 있다는데 잘 몰라요 사실. 몸값이 차 한 대와 맞먹는 와인님들과는 특별 보관실에서 숨만 살짝 같이 쉬어보고. 나도 이차 안 맞는데. 오, 이거 진짜 이거. 너 왜 저기 매시 올려? 오, 후덜덜. 오, 그 한 손. 몇 달치 월급을 날려먹을 순 없기에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여기가 놀이공원인지 백화점 식품관인지 헷갈릴 정도로 알록달록 눈이 즐거운 농산품 코너에는 평소 손질이 어렵고 생소한 농산품을 구매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원하는 방법과 모양으로 손질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는가 하면, 토끼만 되나요? 그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구매한 과일 혹은 다양한 식료품들을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주는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해버리고 있습니다. 부처 핸즈업 오픈 부처 코너에서는 최고의 자부심으로 이어져온 고메이 사고사 정유 코너답게 숙련된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이 더해져 고급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습니다. 에이징 코너는 기본 중의 기본 옵션. 얘네 근데 여기서 수영하고 있을까요? 숙성을 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쪼면서 움직이 되는 것처럼 이게 단백질 다발이 바로 사후 경직이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질겨지겠죠. 연하게 먹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숙성 과정인데, 이 안에 있는 육즙이나 수분이 더 충분히 잘 되면서 거기에 풍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사님의 나이스한 타이밍으로 에이징의 늪에서 빠져나온 두 사원은 자석이 이끌리듯 수상한 바위로 향합니다. 왜 있는 거야? 저 돌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다 컨셉이 돌이야. 마치 여수 앞바다에서 직접 던져 올린 활어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돌 위에 지금 얹어놨고. 본인 뇌피셜이잖아요, 그죠? 뇌피셜입니다. 바다라고는 구경할 수 없는 대전 한복판에서 잠시나마 여수 앞바다의 기운을 느껴보고, 살아있는 수산물을 원하는 대로 조리해 즉석에서 먹거나 테이크아웃도 가능하니 그야말로 쌉이득. 너무 열심히 일해 내정지가 온 둘은 잠시 허기를 달래러 대전의 로컬 맛집과 전국의 유명 맛집들이 모여있는 샤빈샤 푸드코트 쿠치나와 벨리존으로 향해 먹방에 도전해봅니다. 맛있다. 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할 줄 아는 말이 맛있다밖에 모르는 둘은 이번에는 실패를 만회하고자 ASMR에 도전해봅니다. ASMR 어때요? 역시 먹방보다는 일하는 게 적성에 맞는 이들은 다시 일하러 갑니다. 갤러리아 타임월드 고메이 494에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픈형 부엌에는 양질의 반찬들이 매일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 혹시 설명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 반찬이 되겠는데 보면 아무 저기도 없이 해 없지? 건강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소화도 잘 되고 장에도 참 좋아지고 여러모로 좋아요. 아니, 너무 지금 장점만 얘기해주는데. 아니에요. 단점이 있다면 단점은? 단점은 별로 없어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돼. 저희가 간이 소금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좋아요. 맛있겠다. 맛있어요. 손으로 집어지는 그 정 있는 거 불가능하겠죠? 네네.
일단 여기 딱 둘러보니까 그냥 백화점이 아닌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 뭔가 볼 것들이 많고 직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여기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기 랜드마크잖아요, 타임월드. 조미료 같은 거 좀 안 들어간 신선한 거랑 신선한 고기 식재료 사려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서 저 대전으로 이사 오고 싶네요. 힘드네요. 여기 너무 넓다 찍고 다니기가.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갤러리아 타임월드 고메이 사고사 취재가 마무리됩니다. 두 사원이 직접 가서 본 세단장한 고메이 사고사는 오감이 즐거운 공간, 고객과의 소통이 오가는 공간, 신선한 식재료들이 가득한 공간, 그리고 단호한 직원들이 있는 공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별점은 494점이요. 몇 점 만점인가요? 494점 만점이죠. 그럼 두 사원의 갤러리아 타임월드 고메이 사고사 취재기는 여기서 끝!